Nice Game TV.화면 잘 나온다. 하,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지나친 기대감을 낮추는 시간. 건자로그. 건자로그. 네, 마이크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검은 날, 검은 날.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원래 1부에는 골든글러브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골든글러브를 하려고 했는데 장인 두 분을 초빙을 했죠. 올 국대를 가지신 분 한 분과 올 국대에 맞먹는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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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 그 다음에 올 월드 월드클래스, 이렇게 두 분을 섭외를 해놔서 좀 편을 나눠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 장인 대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서버 다운이 원래 12시에서 1시 반이 공지가 돼 있다가 자, 방송에 무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1시 반에서 다시 3시까지 연장이 됐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죠? 게임이 정말 재밌어요. 한 게임에 재밌는 게임 많죠? 많죠. 네, 한 게임에서 만든 겁니다. 한 게임. 네. 한 게임이요. 한 게임에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이죠. 어떡해요. 한 게임이요. 보통 그래요. 그 게임 개발사가 게임을 언제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날 출시하는 회사는, 제가 게임 개발을 한 7년 반 정도 했는데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날 발매한다고 했는데 발매가 되면 그 게임이 이상한 게임인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서버가 다운돼서 서버를 언제 몇 시에 오픈하겠다, 그 시간에 오픈을 하면 좀 이상한 회사예요. 왜요? 아니 그러면 약속 정상이. 시간을 왜 잡아요? 왜 잡냐고요? 네. 기다리잖아요. 너무 그냥... 약속 시간을 길게 잡으면 돈을 뱉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짧게 잡아놓고 그때 테스트해서 안 되면 또 길게 연장하고 아 미안 그러면서 보상 뭐 아이템 하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 칼같이 지켜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연장하면 더 화나요. 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 연장. 근데 라이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쓰죠. 그 시간에 오픈을 하죠. 라이엇이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생긴 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라이엇이 그때 그 시간에 오픈을 한다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다고요. 사장님. 네? 주먹 얼굴로 때리고 싶지 않으면 한다고 얘기해요. 해요. 라이엇은 굉장히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아 가끔 라이엇. 가끔 어긋날 때도 있어요. 라이엇 짱짱맨. 네, 가끔 어긋날 때도 가끔 있는데 보통은 지켜요. 아 맞아요. 네, 보통은 대체적으로 지켜요. 째깍째깍 알람식이에요. 무슨 딱 그 시간 되면 콱. 그럼요. 할 수 있는 약속만 하는 회사가 또 라이엇이고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최고 최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한 게임에서 하는 골든글러브가 서버다운. 네. 3시 반까지 서버다운이래요. 근데 보니까 3시 반까지 써놓은 거 보니까 한 5시쯤 열릴 것 같아요. 1, 2부를 바꿔서 1부에 노래방을 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도 했는데 3시 반이라서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3시 반까지 안 될 것 같아요. 3시 반에 서버 고치는 분이 출근하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아, 3시 반 딱 돼. 네. 아, 이제 해볼까? 이런 거. 고쳐볼까? 만져볼까? 만져. 네. 하여튼, 그래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건자로그가, 그렇게 뭔가, 여러분도 그렇고, 단군도 여기 출연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편한 방송이어야 돼요. 가장 뭔가, 일주일 내내 이 방송 중에 뭔가 준비를 막 하고 뭔가 이렇게 와꾸를 딱 짜고 자막을 막 뿌리면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건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해야 되는. 그래서 준비한 주간 뒷담화. 예! 네. 주간 뒷담화. 되게 마르게 나오네요. 카메라 진짜 잘 잡았다. 오빠가 오늘
되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카메라 진짜 잘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야 여기 왜곡도 안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잡았지? 본인이 지금 잘생겼다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날씬해 보인다고요. 저요? 네. 아, 저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자 주간 뒷담화 저희가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연 김일분이 회사에 나이스게임 TV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다이다이로. 네. 저요? 일단 현우는 저요. 콜로콜로. 둘이 싸우면 현우가 저요. 그리고 광진이도 저요. 광진이랑 냉궁갱진? 네, 광진이랑 현우랑 네. 둘이 박빙이에요. 아니 근데 있지. 뭘 기준으로 이긴다는 거죠? 제가 뭘 등치 있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 근데 네. 원래 뭐 만화나 뭐 그런 데서 보면은 네. 자꾸 왜소한 사람들이 싸움짝이 많던데. 그게 만화에서 많죠. 왜 그런지 네. 알아요? 현실이 없기 때문에 만화에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자꾸 왜소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존내 맞고 살아서 만화에서는 알았어요.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뭐 조그만 애들이 깡 따고 있어가지고 싸움 잘해서 다 이기고 다니면 체급을 왜 나눠요? 체급을 왜 나눠 애초에? 헤비급이 왜 있어? 아, 보기가 안 좋아서. 뭐가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죠. 둘이 남자가 둘이 옷 벗고 빨스만 입고 비비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체급을 나눴다고요? 그건 아니고 네. 아 진짜 저 근데 중학교 때 네. 저희 학교의 싸움장은 굉장히 작은 언니였어요. 아 중고등학교 때 싸움은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중학교 때밖에 안 싸웠는데. 그냥 진짜 깡 따고 싸움이에요. 그냥 맞고 어디 막 그 뭔가 그런 싸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투닥거리는 정도?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 잘 지르고 끝까지 깡 아 그 악바리처럼 대들고 옛날엔 이런 좀, 그랬는데 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애들이 네. 고약해져가지고 막 뉴스에 보면은 되게 엄청난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뭐 중학생 애들이 막 놀이터 같은 데서 뭐 네. 하고 있으면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막 뭐 이지매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당하는 사람이 쫄아서 그래요. 걔네가 뭐 엄청 막 싸움을 막 엄청 뭐 럭키짱처럼 하는 게 아니고 108계단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하는 애가 쫄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자 궁서체로 서로 살아라. 여기서 지는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김일분한테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게 저라고요? 제가 이긴다고요? 광진이 현우는 너한테 져요. 왜요? 그리고 조용 정도면은 다이다이 떠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궁서체로 이제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강력해 보여요? 뼈가 굵잖아요. 그거랑 뭔 상관이지? F는 MA예요. 힘이잖아요. 그게 F는 MA인데 그 힘을 버텨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뭔가 버팀목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뼈가 굵은 사람들이 인대가 굵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서체로 했을 때는 용이 정도랑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상빈이한테는 질 거예요. 아 당연하죠. 부장님한테도 질 거고 당연하죠. 근데 명우는 몰라요. 명우는 해봐야 알아요. 명우는 근데 명우랑 용이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싸워봐야 알아요. 알았어요. 로이는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본인도 알죠? 그건 뭐 저도 느껴요. 네, 느끼죠? 응.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군은 근데 깡이 있어서 아, 단군 오빠는 힘들어요. 단군은 좀 힘들고 단군이랑 인드라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단군 오빠랑 인드라 오빠랑 비슷하다고?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당군 오빠요. 아 당군이 더 셀 것 같아요? 당군 오빠랑 인드라 오빠랑 싸우면 당군 오빠가 이길 것 같아요. 30초 안에 인드라가 못 이기면 당군이 이겨요. 왜냐하면 인드라는 30초 이상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인드라 오빠는 뭐랄까 인드라 오빠는 이렇게 막 뭉쳐놓은 스노우볼이에요? 네 눈을 뭉쳐놓은 개념이고 그래서 눈이구나 당근, 당근 오빠는 짱돌 조금만 아 좀 약간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 둘이 싸우면 누가 먼저 울 것 같아요. 우는 사람이 지는 건데? 아무래도 감성 아이 나 이 아무래도 감성적인 지드라 오빠가 아 지드라 감성이더라. 창수는 절대 못 이기죠. 창수는 체급이 너무 차이나요. 지금 몸무게 거의 한 두 배 나가죠. 창수가 창수 오빠 몇 킬로인데요? 100킬로 안 나가지 않나? 120 목표로 하고 있다던데. 걔 고속도로 올라가면 카메라 찍혀요. 그냥 지나 걸어만 가도 찍혀요.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통통한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통통하다고 하지 마요. 뚱뚱하다고 하세요. 통통한 게 아니에요. 통통은 지금 여자 기준으로는 여자 기준에서는 일본 씨가 통통한 거고 남자 기준으로는 사장님 정도가 통통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 이상급으로 올라가면 거기 뭐 광석이, 창수, 이제 환석이, 짱세 이런 애들은 이제 뚱뚱이라서 고지혈증 같은 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지. 뚱뚱이지. 어쨌든 이 뚱뚱 라인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네. 짱새는 어떨 것 같아요? 짱새랑 싸우면. 짱새 오빠요? 네. 짱새 오빠는 그 해봐요. 자꾸 그게 생각나요. 뭐야? 밥. 철권. 밥. 아 밥. 네. 근데 짱새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스모 선수들은 잘 싸우지 않나?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냐 근육이냐에 따라서 스모 선수들은 다 근육이랑 살이에요. 스모 선수들은 그냥 비계예요 다. 왜냐면 스모 선수가 이렇게 하면은 룰 자체가 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가?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는 게 그냥 미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내가 그거 있잖아요. 질량이 큰 물체에서 작은 물체로는 힘이 전달이 잘 되거든요. 작은 물체에서 큰 물체로는 힘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막 먹어서 그 내가 지구랑 제일 친해지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모 선수들 몸을 지방질이 되게 많죠. 그렇구나. 그래서 스모 선수들 이렇게 시다바리가 그거잖아요. 스모 선수는 밑을 자기가 못 닦아요. 그거 닦아주는 사람이 시다바리예요. 원래 직업이. 진짜? 네. 똥 닦아주는 거예요? 똥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게 시다바리예요. 대박. 그러면은 스모 선수들은 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셨던 분도 시다바리를 쓰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못 닦아서 자기 귀 자기가 못 파고 그랬어요. 그분 한창 잘 나가면서 터미네이터 찍을 때 자기가 자기 귀 못 파가지고 이렇게 네. 그분도 그랬어요. 네. 그것도 못 닦을 정도면은 네. 힘들겠죠? 그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죠. 어떻게 해요? 대신에 스모 선수들은 네.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제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새 서비스가 참 좋아서 여러 가지 많네요. 진짜. 아우. 똥도 닦아주고. 그쵸. 상추랑 세븐이 생각나네요. 상추쌈이 생각나는 그런 갑자기 뭐 이렇게 날 좋을 때 상추쌈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요? 아 상추. 상추쌈 7번 싸먹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상추 없으면 고기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죠. 아 7번 먹는 게 제 맛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주간 뒷담화. 네. 또 뒷담화 깔 거 없어요? 뒷담화 깔까요? 공공의 그런 뭔가 자리에서 깔 만한 뒷담화. 또 그거 얘기하니까 네. 헤어졌다고 하던데. 누가요? 세븐이랑 맞나요? 박한별 씨랑 헤어졌대요. 아닐걸? 그거 루머 아니에요? 노노?
루머예요, 루머. 아, 노노래요. 네, 루머예요. 환석이랑 환석 여자친구가 헤어졌죠. 주간 뒷담화! 예! 환석이랑 환석 여자친구가 헤어졌죠. 결승전 날 헤어졌어요? 대박!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그건 헤어졌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응. 네. 근데 뭘? 아 근데 참 안 됐어요. 환석이가 제 또 특이한 얘기를 들었어요. 설국열차를 설국열차를 봤대요. 환석 씨가요? 네. 누구랑? 걔는 혼자 봤대요. 에이. 근데 같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환석이랑 봤대요. 근데 환석이한테 물어보니까 혼자 봤대요. 왜 그럴까요? 주간 빨리 뒷담화. 뒷담화. 둘 다 남자예요, 근데? 그럼 내가 뭐하러 얘기해요? 그 봐요. 네. 됐고 네. 또 오픈할 거 없나요?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원하게 남을 파는 그런 제가 네 단군 오빠의 따뜻함을 알았어요. 단군은 따뜻함이 없어요. 아 근데 네 그때 네 그 저희 회식 날 있잖아요. 회식이 끝나고 나서 네 단군 오빠가 저한테 너 어디로 가냐? 그래서 아 나 신도림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오빠는 그래서 나도 지하철 타고 가면 돼. 막 이래서 신도림역까지 같이 갔어요. 오. 표 넣는 데까지 같이 갔어요. 따뜻하게. 난 당연히 가는 줄 알았죠. 오. 근데 내가 표 이렇게 딱 넣고 들어가는데 숨겨왔던 나의 당근 오빠가 오. 표를 안 넣고 그냥 뒤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잘 가 이러고. 오. 내가 그래서 오빠 왜 저절 안 타? 그랬더니 나 그냥 내가 알아서 가. 잘 가. 카톡해. 아 쿨하게. 오. 쿨하게. 아 데려다 준 거예요? 네. 아 같이 가지 이러면서. 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빡 주고 너 주려고 산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죠? 신발 세핑을 오다가 샀어 막 이런 거. 오다가 주웠어 막 이런 거. 너 안 가지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야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냥 너도 한 장 봐라 이렇게. 결승전 날도 제가 그때 바빠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잠깐 쉬려고 앉아있는데 옆에 이렇게 볶음밥이 이렇게 쌓여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별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쉬고 있는데 당근 오빠가 이렇게 오더니 야 너 왜 밥 안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먹었어요 막 쉬세요 그랬더니 막 그 다음에 알았어 막 그리고 다 갔다 다시 와서 나 안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아 확인하고. 그래서 최고의 츤데레는 근데 회사의 최고의 츤데레는 카피디님이에요. 맞아요. 예 네. 언제 제일 드러나냐면 그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다 이렇게 다 가요. 다 갈 때 상진이 형 식사하시죠 그러면. 아 됐어 난 안 먹어. 되게 쿨하게. 아 그래도 가요. 가서 앉아라도 있어요. 이거 됐어 안 먹어. 그래 배 안 고파? 딱 가면 가서 전화 안 하잖아요. 가서 그래서 창진이 형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슥 와요. 슥 와서 아유 그래도 한 시절은 해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전화 안 하면 되게 섭섭해. 아 약간 그런 거 있어. 섭섭해. 가서 아이 그래도 형 하나 시켜놨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카피님은 약간 혼자 있는 걸 즐기시는데. 아니 코스프레야. 코스프레야. 느꼈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아 막 카피님 혼자 뭐 하세요 이렇게 말도 해드려야 되고. 아 좋아요. 말 걸어줘야 돼. 아 그럼 애정 결핍이라고? 아 앞에 앉으셨는데? 오셨어. 아 오셨어요. 불편하게 하려고. 한가운데 저희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왜 카피디님은 항상 옷을 검게 입어요? 블랙으로? 그리고 잘 벗어. 맞아. 호시탐탐 벗을 기회를 노리고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땀이 난다거나 야간에 가면 일단 여기 까. 어.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카피디님 배 한 20번은 봤어요. 지난번에 그 마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는데 어떤 그 알바하시는 분이 승희다 어구 이러면서 양념을 이렇게 쏟았어요. 근데 어 쏟았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와 벗는 거야. 옷을 야 이렇게 다 벗어 지켰어요. 그 자리에서 다 완전히 상체를 그냥 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젖으면 휴지를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가서 벗어서 그 부분 닦아가지고 휴지로 말려서 뭐 입는 게 보통 정상인데 아우 이러면서 딱. 맞아 맞아. 그러면서 벗고 앉아 있었어. 맞아 앉아 있었어. 어, 앉아 있었어. 주간 뒷담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분위기 좋네요. 오늘 시청자 몇 명인가 봐요. 이게 앱 소개하는 것보다 많이 나와요. 안 보여요 지금. 몇 명인가요?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게 사실 그래요. 이게 네 시청자랑 시청자 수 다운로드 수. 하려면 이렇게 계속 오픈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분들 오픈하기 좀 그러니까 서로서로도 한번 해보죠. 됐고 그 왜요? 끌려요? 이번에 네, 배다솔 맞춰. 배다솔 PD님 들어오셨잖아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채팅창에 보면 뭐 배다솔 PD 이쁘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이뻐요. 귀엽게 생겼어요. 황보 닮았어요. 황보? 황보는 약간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착한 황보. 어 약간 뭔 개소리야? 지금 듣고 있나 보다. 듣고 있나 보다. 그리고 다리가 되게 이뻐요. 아 맞아요. 다리가 되게 이뻐서 그걸 다 이미 스캔하셨네요. 아니 본인이 알아요. 맨날 핫팬츠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의상도 봐주고 의상도 보고 하면서 막 돌짓고 막 던지고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일본사한테도 좀 야하게 입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배다솔 PD님이 요청을 했어요. 자기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냐 어떻게 꾸밀 수 있는 거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면 얘기를 하거든요. 다리 이쁘니까 핫팬츠 입고 입으라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성희롱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근데 다음날 핫팬츠를 입고 와요. 그리고 우리가 붐 스타일에서 그걸 줬잖아요. 그 결승전 때 입었던 거 흰색 티셔츠 셔츠를 줬는데 그게 라지가 제일 작은 거였거든요. 저한테도 컸어요. 그래서 의상이 좀 남았길래 어 이거 저도 입어도 돼요 하면서 가져가더라고. 라지가 제일 작은 걸 가져가는데 제가 그랬죠. 야 그 라지 큰 거니까 그거 입을 때는 밑에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일 정도로 짧은 핫팬츠를 입고 왔어. 말을 진짜 잘 들어요.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그리고 네 언니가 원래 비비크림을 발랐나? 조금 발라요 원래. 아 원래 발라요? 조금 원래 발랐는데 아, 저한테 비비크림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발라야죠. 그리고 그 내가 그랬죠. 아 네. 언니는 피부 좋아서 안 발라도 된다고. 배다솔 비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클 렌즈하고 눈썹 그리는 게 필수인데 눈썹 정리하고 서클 렌즈하고 머리하고 근데 머리를 제가 아직은 그 얼굴 상에 어울리는 머리를 아직은 못 찾았어요. 얼굴 상이 약간 감면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양면 테이프 붙이는 스타일. 그 약간 그런 그런 머리 어떨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확신이 안 서서 일본이가 짱이야? 저요? 아 저는 못생겼죠. 못생기진 않았죠.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평범하진 않죠. 아 진심이요? 얼굴 보고 뽑은 건데. 그런 말 하지 마요. 왜요? 100만 원 티. 아니 얼굴 보고 뽑은 건 맞아요. 얼굴. 아 알았어. 얼굴을 알았어, 보고 알았어. 살 빼면 살 빼면 아 잠깐만. 돈 받는다 받는다. 또 벗어. 얼굴 보고 살 빼면 예쁘겠구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안 뺀 거죠? 아 조금씩 빼고 있어요. 그쵸? 조금씩은 빼고 있죠. 주간
뒷담화. 뒷담화. 아, 그리고 저희 저거 좀 안 해줬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 보면은 네.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쳐요. 아.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근데 그거 있어요. 길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 길에서 저기 그 구로 공원, 거리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싸움 잘하거든요.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창진이 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 씨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는 F&MA가 딱 맞아요. 운동하시지 않나? 1분이가 로우킥 차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로우킥을 정확하게.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뺨 맞기 할래요? 정확하게 차면 로우킥을 네. 어디다 차는 건지 알아요? 알죠. 어디다 차요? 거기요. 아이 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강이요? 아 정강 여기요. 허벅지, 허벅지에 차는 거예요. 이게 그 다리에 쥐나면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로우킥 하나만 잘 차도 학교 싸움 짱짱맨이 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로우킥 차는 위치가 어디냐면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 해가지고 딱 때리는 데 있을 거예요. 어딘지 알죠? 여기 네. 허벅지가 허벅지 근육이 난이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면 이거 하지 않나? 그 허벅지 근육이 난이는 그 길이로 봤을 때 중간 높이로 봤을 때는 그 근육이 난이는 부분 거기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데 거기를 발등이 아니고 정강이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우킥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F는 MA로 정확하게 맞았을 경우에는 부러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조신하게 살아서. 조신한데 왜 자꾸 가슴 단추를 풀어요? 하나밖에 안 풀었는데요. 아 근데 여자는 이게 옷이 반대라서 옷 꼽기가 힘들어요. 이걸 통째로 바꾸면 되지. 아 바꿔줘요. 아, 다음에 지금은 푸석푸석 하니까 네. 주간 뒷담화. 뭐가 제일 나을까요? 또 뭐 없을래나? 뒷담화요? 뒷담화 깔 건 오빠가 제일 많죠. 붓김 같은 경우에 제가 말만 열면은 죽어라 죽어. 알죠? 뭐 여자친구 뭐 이런 건 없대요. 아니까 자꾸 이렇게 말 바꾸는 거잖아요. 북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 게 아, 근데 이거는 좀 그렇구나. 네. 북킹 뭐야? 왜야? 북킹도 여자친구를 사귀어야죠. 북킹은 네.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아니, 아니지. 돈 냄새 맡는 여자를 만나야 돼. 요. 돈 냄새 맡는 여자? 네. 근데 그 여자는 돈 냄새를 맡고 블라디미르처럼 돈을 빨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북김한테 이상형이 어떤